트리스 모터 경북 영천 본사입니다. 개인 택시 두 번째 대구에서 왔습니다. 대구 남파 개인 택시 그랜저. 요 차량도 풀옵션으로 와류하고 라파 플러스 1, 라파 플러스 2까지 플러스 에너지 접지까지 할 예정입니다. 개인 택시 그랜저 요 차량도 풀옵션 와류 합적이 1개 배기 5개 그리고 플러스 1 라파 플러스 1 4개 플러스 2 전압 안정기까지 풀 세팅. 그래서 시운전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대구에서 왔습니다. 개인 택시 요 앞에서 우회전. 우회전. 예. 감이 좀 옵니까? 야, 힘, 야. 아, 힘은 좋아진 건데. 좋아진 것 같아요? 예. 실력은 조금 업그레이드 됐고, 저, 악셀 감은 좀 어떻습니까? 좀, 부드러졌어요? 예, 처음에 하고 틀린데요, 예. 아, 하시는데, 뭐, 감은 옵니까? 예, 차고, 예, 힘이, 많이, 그대, 예, 예, 예. 그리고 이제 기아로 치면은 한 1단 정도 힘이. 더 생기고 밟으면 딱 차고 나는 게 조금 빠르고. 처음에부터 마치 힘이 예. 딱 밟으면 바로 즉각 반응이 좀 빠르고. 소음은 워낙 조용한 차라서 뭐 크게 못 느끼실 게고. 계속 뒤지 나가요? 예. 저 뚝 한번 더 가십시오. 예. 아, 손가락이 붙는 것도 좀 빨리 차고 나가죠. 예. 그만 출력이 크다니. 아, 밟으니까는 또 이제 차고 나가는 게 진짜 힘이 많이 드는데요. 대부분 느끼죠? 예, 좀 어릴 땐 그냥 이제 그냥 탈 때랑 이제 하기 전에는 약간 조금 붕 뜨다 그러나? 붕 뜨고 좀 약간 뭐라 하나 엄청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무슨 쭉 가죠. 예. 근데 택시 하신 분들을 다뤄보면은 운전하는 게 즐겁대요. 저래보다 차량 체질이 바뀌었으니까. 저 앞에 80km. 아, 여기. 아, 얼마, 야, 그러게. 예, 예. 힘하고, 야, 여기. 힘이 커진 만큼. 예, 예. 연료가 절감되거든. 예, 직결되거든. 출력 커진 만큼은. 그렇지. 아무래도 이게 좀. 엄청 거리고 이렇게 뿐만은 이게 힘이 좀 모자랐네 그러니까. 예. 살짝 그걸 밟아도 뭐 그렇게는 안 나오니까. 예. 그래 평상시대로 속도를 대가는데 커진 만큼 밟아보면은 그렇지요. 여기는 예. 절감 좀 덜 되고. 아 아까 뭐 예 살짝 밟아 살짝만 밟아도 뭐 쭉 차죠. 예. 풀옵션을 하셨는데 뭐 이놈은 만족도 하시겠죠. 예. 이놈은 조금 더 가셔가지고 저 앞에 오색 여러분 효능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. 아이고 예, 예. 감사합니다. 한 번 더! 오케이! 아, 뒤기 심한 건 아닙니다. 한 번 더! 꼭! 일단 80% 잡혔습니다. 요거는 한 3개월 동안. 렉스턴, 요 차량은 한 2005년식 정도입니다. 메인이 좀 나온다고 그러는데, 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. 한 번 더! 오케이! 요 렉스턴은 메인이 좀 심했습니다. 메인이 심해서 패키지 행사 앞쪽에 와류 2개 배기 3개 플러스 에너지 접진 장착. 요거는 메인이 좀 있어서 라파 플러스 1을
소형 한 개, 대용량 세 개를 장착했습니다. 또 일단 시운전을 하고 와서 뒤쪽 마을하여 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. 갑니다. 꼭 일단 80% 잡혔습니다. 요거는 한 3개월 동안 3개월 정도 하면 없어집니다. 예예. 예. 안에 찌꺼기가 그게 계속 딸려 나오거든. 내가 이제 그 엑셀레이터를 떼야 될 부분 많대 보니까. 시운전 나갑니다. 여기서 우회전. 부드러운 것도 차가 원래 무거워. 차가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. 엑셀레이터가 부드럽네. 막 유튜브하고 똑같은지 한번 바로 보이세요. 발목이 더 아픕니다. 아, 공통된 상황이군. 네, 예, 예. 와, 쭉 차고 나가는 게 탄력 주행이 좀 될 겁니다. 80km에서 딱 나보면은 뒤 땡김이 좀 될 겁니다. 탄력 주행이 좋죠. 아, 이제 슬슬 밟고 댕기다. 배설 때도 위에 쭉 갑니다. 여기서 우회전 다시 가지고 이제 언덕배기 한번 올라가 보시죠. 여기서 우회전. 4.5m입니다. 예예, 여기로 올라가면 됩니다. 소음도 좀 밟으면 많이 줄 겁니다. 쭉 하는 공명음이 많이 줄 겁니다. 부드럽죠? 하나 더 달아보면 어때요? 지금은 달려면은 다른 쪽 와류는 다 들어갈 때 다 들어갔습니다. 와류는 다 들어갔고 더 달 거는 라파 플러스 1이나 2나 그쪽으로 하시죠. 라파? 예, 라파 쪽으로 하시죠. 아까 라파 다뤘잖아. 그거는 이제 기본 장착만 하시죠. 하나만 예. 더 추가한단 말이에요? 그걸 하면은 한 3개나 라파 2를 하기나 라파 1을 3개 쭉 엔진 앞에 들어가는 쪽 하기나 더 부드러워지지. 자꾸 이제 운전하면 3개월 정도는 계속 좋아집니다. 많이 가벼워졌다. 예예. 예. 가벼워졌다. 이 차 자체가 무겁고. 예예. 예. 처음 스타트하고 출발할 때 좀 무거워가 있다. 전방에 금커브 지역입니다. 바로 가죠. 예예. 예. 몇 킬로 나오더라고요? 12.5까지 나오더라고요. 8.5킬로인데 저 뭐고 그 자동차 등록증에 그래가 내 9월 딱 찍어야지 기름 얼마 딱 찍고 기름 딱 찍고 다 찍겠지. 나는 그건 안 찍니다. 내가 기름을 저 구간에서 저 아와 그어서 내가 항상 셀프로 내가 넣거든요. 내가 넣고 딱 찍어보이 8.5 나오는 게 전에 내가 처음에 달고 모기 엔진오일 그거 넣기 전에는 잘 타야 한 11.2 1에 타다가 그래, 그거 이게, 갈고 이게 안 믿는 안 믿는 사람은 믿는데 딱 해보니 12.5까지 타더라. 어디서라도 여기가 많이 안 달리네. 그때는 정속 주행을 했죠. 고속으로 고래가 그거 고래 가지고 한 두 번 달려보 고래 나오는 거 조금 넣고 이제 양산호 왔다 고속도로 타면서 셀이 밟아도 11.7까지 네. 나오더라고. 밟아가 11.7 같으면 잘 예. 나오는 겁니다. 잘 나오면, 예. 그래. 8킬 때 밑에 떨어지는데. 그래, 저기하고 양산 고속도로 갔다가 요래가지고 해보니까네, 좀 밟으니까네, 11.5는 그냥 기본적으로 타요. 엄청나게 나오네, 이거는. 보자, 이거 뭐 달렸나? 한번 봅시다. 이거는. 대기도 한 개 빼고 빼고 냄새가 안 납니다. 냄새도 안 나고 배터리 이 사장님은 배터리 엄청나게 효능을 보시고 놀랬던 사장님 지금 뭐 장거리를 많이 뛰고 있는 사장입니다. 사장인데 오늘 또 요 에어컨 미션 오일 가져서 오셨네.
담으려고 만들었는데 몰라 서울내니까 진짜 말인가. 가까이 양강에서 왔습니다. 렉스턴 외연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테스트합니다. 차주는 동영상 촬영하면 안 된답니다. 예, 발로 와주세요.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3개. 오, 예, 아우, 예. 됐습니다. 장착하고 다시 촬영하겠습니다. 흡기 2개 플러스 접지 배기 3개 장착 시운전 해보겠습니다. 장착 후 시운전 갔다 왔습니다. 갔다 오고 나서 한번 악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. 얼마나 완화가 됐는지. 아, 처음 하고는 확인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많이 밟아주세요. 많이 밟아요. 많이. 됐습니다. 카니발 구형차. 이 차량은 면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.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. 한번 더 밟아라. 요 근래 최고입니다. 오케이. 아, 요 근래 최고 많이 나옵니다. 자,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자, 이 메인을 한번 잡아볼게요. 장착 봅니다. 자, 한번 봅시다. 80% 잡혔습니다. 네, 한 80% 잡혔습니다. 그 나머지는 안에 있는 찌꺼기 통하고, 저 안에 있던 찌꺼기가 한 3개 정도 나와야 돼. 일단 시운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매 차이 나죠?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. 많이 줄었죠. 1차적으로 장착을 하면은 악셀레터가 좀 부드러워지고 쭉 한 탄력조정이 좋아지고 이제 소음 이 세 가지를 올 때보다는 악셀레터 가면 좀 보들보들해요. 조금 면이 이 정도 사오면 기술력이 있는 겁니다. 다른 것으로 해봐야 또 3개월 지나면 떠오르거든. 이게 안 나오더니 갑자기 흥하고 있잖아요. 연소 과정에 항상 산소가 부족하거든. 불안전 연소가 있긴 해. 이겠지. 나도 빼는 거 보면서 꽤 오래전부터 봤거든요. 안 믿기죠, 실제. 네. 야, 주말에 나온 차가 뭐 이유 다르다 해가 뭐 어디 부속 바꾸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 잘 안 믿는다니까. 사장님 한마디,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실제 맞습니까? 우리 경산도 분들은 많이 들려오세요. 네. 그래서 뭐 봤는데 사실은 뭐 오늘 시간 나가지고. 네. 뭐 짜고 치는 코스는 아닌 거죠? 예.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안 된다 생각하고. 아, 돼야 됩니다. 저 이거 뭐 저도 한 20년 화물하다가 사업은 다시는 안락 했는데 한번 떨어먹고. 아, 이거는 막 업그레이드가 엄청 됐어. 마지막 설로 이제 마지막 사업인데 최고 사계 막 서민들하고 좀 사계 개발해가 우리 서민들하고 같이 막 들이 살라고 지금. 차가 패터시핑으로 아깝고 메인 모바일하고. 아, 그 메인 봤는데 요 근래에 최고 심하시네요. 네, 그래가지고 바라보고 타시스로 타고. 아, 문제는 뭐 이거 아마 2, 3년 타는 데는 그래도 없습니다. 메인만 나오면 이거 나왔습니다. 우회전. 요쪽 들어가, 절로 들어가. 네, 절로 들어가. 한번 더 밟고 오겠습니다. 또 잡히실란다. 쭉 앞으로 가십시오.
한번 더 보겠습니다. 이제 또 한번 더, 한번 악셀도 한번 밟아줘 있어. 봅시다.